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비둘기 사촌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비둘기 컨텐츠로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물론 뭐 앵무새 컨텐츠도 사실상 비둘기랑 같이 적용이 되는 게 훨씬 많긴 하지만, 뭐 아무튼 간에 예전부터 비둘기는 암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비둘기 암수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미리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앵무새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비둘기 암수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앵무새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괜히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봤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